오늘 먹을 음식은 수육 먹방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 수육은 이마트에서 10,000원, 채소는 이마트 쌈채소 세트 2,400 얼마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포기김치 홍보 참새머리예요. 소스는 이거 삼 줬어요. 포기김치라서 잠시만요. 밥은 안 먹어요. 와, 김치랑 쌈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도야지 소스. 이마트에서 수육 사면 도야지 소스 줘요. 맞다, 유튜브에 이거 어디서 구매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야지 소스 이거 위메프에 팔고 있어요. 위메프가 아니라 이마트, 이마트. 아, 아! 말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는 참새 먹을 거예요. 수육은 이마트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도야지 소스, 같이 소스, 도야지 소스 두고 이마트에 쌈채소 이거 2,000원, 2,400원인가 뭐 그랬었어. 배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이거 이마트 수육 이번에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네. 오, 얘는 너무 큰데? 잠시만요. 오, 얘는 너무 커. 오, 쟤는 아우 큰일났다. 이거 애들이 큰 애들밖에 안 남아. 아주 쪼매난 애들 발견. 쪼매난 애 두 장. 10,000원. 장글 탐험대니 고마워요. 쌈도 이 두 장씩 해가지고. 와, 이마트 쌈 채소가 너무 많네요.
이거 그 쓴 채소 아닌가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치커리인가? 쑥갓 쑥갓 써 도야지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요. 쌈이랑 같이 먹읍시다. 치커리예요? 아 왠지 모양이 치커리더라. 아 순간 그 시청자분이 아까 막 쑥갓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순간 내 나를 흔들었어. 얘 너무 큰데. 얘 어우 너무 어우 장군이야. 아 그래 얘가 그나마 아 얘도 큰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쪼매난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이것도 국물 흐르겠지? 맛있어. 김치 좀 잘라서 먹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마트 수육 진짜 맛있네요. 제가 이번에 이마트 수육 처음 먹어보거든요. 수육은 시켜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쪄서 먹는 게 다였는데 뭐 엄마가 쪄주는 거 그게 다였는데 와 이마트 수육 진짜 괜찮네 생각으로. 처음에 양에 비해서 이거 만원이라 하길래 좀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정식아 너도 김치 한 입 할래? 미안하다. 정신이 먹으면 큰일 나요. 아, 와, 와,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요즘 쇄골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머리는 진짜 제 머리예요, 여러분. 아, 이거 소스 두 개 줄까요? 물어볼 텐데 두 개 달라 그럴 걸. 아, 진짜 아쉽다. 마리모니 고마워요. 김치 맛있어요. 와, 이 김치 맛이 아삭아삭하면서
게다가 심지어 이만큼 먹어도 그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뭐 같이 먹어서 그런가? 간도 딱 적당하고, 아, 너무 좋아. 잠시만요. 이거 얘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천천히. 원, 투, 쓰리. 수육 만 원이에요. 수육은 이마트 수육이에요. 입에 묻었나요? 깨끗하게 닦지 않았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마트에 지금 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이 한 팩이 만 원인데 두 팩 하면 15,000원 해준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한 팩만 샀습니다, 여러분. 두 팩 먹어봤자 뭐 하겠어. 할인을 이겨낼 줄 몰랐어요, 제가. 와, 사실 마음속에서는 병진아, 얼른 두 팩 사. 두 팩 먹을 수 있잖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랬지만 견뎌내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 갑자기 정식이 옆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정식이도 지금 주인이란다. 나의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나봐요. 김치가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쥐꼬리만큼 남았는데? 잠시만요. 자, 김치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 한 점 더. 종가시 김치는 좀 단맛이 심했거든요. 처음엔 그 단맛이 좋아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물리더라고요. 와,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요. 아삭하고 간도 막 그렇게 안 짭조름하고 뭐랄까 아삭하면서 시원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이제 여의 김치 먹어봐요. 우리 엄마도 요즘 여기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과일과 소시지 구워요. 이거 엄마를 판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구매를 했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 수육이 뭐야 이거? 어, 다 붙어 있네. 어, 제발 좀 떨어져 주지 않을래? 김치 김치 가위로 좀 자를게 김치 가위로 좀 자를게요. 김치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인가봐요. 이거 깐지 얼마 안됐거든요. 밀봉을 깐지 얼마 안 되니까, 와, 씨, 유산균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네. 야, 살아 숨 쉬는 유산균. 참새, 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방금 조금 웃겼다. 아, 방금 조금 웃겼다. 아. 이게 바로 홍고지. 아, 잠시만요. 좀 떨어져, 제발. 제발 좀 떨어져. 아, 이마트 수육이 단점이 잘 붙어있네요. 애들이 결단력이 너무 좋아. 단결력. 정신아, 가까이 좀 오지 말아줄래? 제발. 지금 나 돈 벌고 있어. 먹방 끝나면 간식 줄 테니까 제발. 먹방 끝나고 간식 좀 줄게요. 자꾸 내 다리를 끌고 있어 지금. 진짜 도야지 소스 이거 좀 더 받아올 걸. 도야지 소스 너무 맛있다. 방금 사왔습니다. 이게 쌈장인데 좀 더 묽은 쌈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맛있어요.
아우, 얘네들만 좀 떨어져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어? 정식이 어디 갔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갑자기 정식이가 딱 없어졌네. 저도 제가 이 김치를 다 먹게 될 줄 몰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어, 이거 입에 들어갈까? 이거 엄청 큰데. 이건 아까보다 더 커요. 고기가 두 장 들어가서 그런가 봐. 입이 쏠릴 것 같아. 김치가 싱겁지 않아요. 진짜 양념이 적절하게 딱 돼 있어요. 보시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간도 딱 적당하고, 아, 정식이 왔네. 그리고 김치는 맛 들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맛이 제대로 들렸어. 원래 딱 방금 한 김치가 이 겉부분에는 약간 양념이 묻어있지만 속을 맛보면은 맛이 그렇게 있지 않는데, 속이 완전 익었네.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단점은 잠시만요. 이 김치의 단점은 너무 커. 아, 오늘 진짜 아쉬운 게 쌈을 남겼단 거예요. 쌈 남긴 게 진짜 아쉽다. 아. 아, 단점은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 아. 진짜 김치 다 먹을 줄 몰랐는데 김치 딱 맞게 다 먹었네. 와, 아, 이것도 턱 나가는 거 아닌가? 진짜 항상 싸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턱이 나갈까봐 걱정돼요. 아, 잘라서 먹었으면 덜 컸. 아, 맞네. 내가 왜 안 자르고 먹었을까? 그래서 포기 김치구나. 안 잘려져 있어서. 아, 먹방 끝, 빠이빠이.